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영국의 전쟁 영웅 호레이쇼 넬슨 그리고 화가 윌리엄 터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특히 전 화가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들려드릴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그림은 오늘 말씀드렸던 호레이쇼 넬슨의 초상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위엄 있는 자세로 서 있죠. 자, 이 넬슨은요, 별명이 있어요. 무려 영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넬슨은 175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무려 12살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2살에 입대했다는 게? 그리고 평생 군인으로 살았는데요.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이 한쪽 눈을 잃게 됐고요. 또 전쟁에 참전했다가 몇 년 뒤엔 연이어 한쪽 팔을 잃게 됐습니다.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었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오른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 넬슨은요, 한쪽 팔을 잃고 눈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르면, 국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투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넬슨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리는 전쟁 중에 트레팔가 해전이 있습니다. 이 트레팔가 해전은 넬슨이 마지막으로 참전했던 전투고요.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유명한 나폴레옹과 붙었던 전쟁이기도 하죠.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영국은 나폴레옹의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지켜낸 게 바로 이 넬슨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다음 그림을 봐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폴레옹인데요. 이 그림이 나폴레옹을 그린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가 이름이 다비드인데요. 이 다비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사진처럼 그리는데, 단순히 그냥 사진처럼 그리면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사진처럼 그리면서도 위대하고 웅장하게 이상화시키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왕실 화가라고도 불렸어요. 사실 나폴레옹이 실제로 저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뭐 사이즈가 크거나 저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림에서 굉장히 우상화를 시켰던 거죠. 자, 이 나폴레옹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유럽을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역을 다 석권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나폴레옹 군대는요, 저 그림 보세요. 이 땅에서 싸우는 전투, 육군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해상 전투는 너무 약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해상은 영국이 최고였던 거죠.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영국을 잡기 위해서 스페인과 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과 연합을 해서 영국 해군을 잡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연합작전을 펼치고 바다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 넬슨은 자신의 기함, 자신이 탈배죠. 탈배를 정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넬슨이 탔던 배가 지금도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배를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특이해요. HMS 빅토리호입니다. 자, HMS가 뭐냐면 Her Majesty's Ship, 바로 국왕폐하의 배의 약자였던 거죠. 그리고 뒤에 빅토리호는 승리, 다들 아시죠? 승리호라는 겁니다. 자, 이 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써 이름값을 하게 된 배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영국에 가시면 이 배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할 수 있게 박물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혹시 영국에 가시게 된다면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은 힘들지만 이 배에 가서 넬슨의 흔적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국이요,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영국의 배는 고작해야 27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군대는 33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넬슨은 이 수적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전략을 세우게 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트레펄가 해전 당시에 이 넬슨의 작전 지도인데요. 빨간 배가 영국군이고요.
파란색과 노란색 배가 이 프랑스와 스페인 배였던 거죠. 조금 모양이 독특하지 않나요? 이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해상 전투는 다들 평행하게 섰어요. 배를 평행하게 쭉 세운 다음에 대포를 쏘며 싸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전투를 할 시에는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넬슨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워서 머리를 쥐어짭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넬슨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전략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용맹했습니다. 자, 저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프랑스와 스페인 배는 쭉 일렬로 서 있죠. 그런데 영국군의 배는요, 11자로 반대로 쭉 횡렬로 서 있죠. 저렇게 11자로 배를 쭉 길게 세운 다음에 저 연합군의 군대, 저 배를 가운데를 관통하고 가는 거였어요. 이거는 당시에 너무나도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관통을 해버리면 위와 중간, 아래 3등분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군대를 나누고 백병전, 백병전이라고 하죠. 근접 점투를 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넬슨은 생각한 겁니다. 넬슨은 바로 이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사령관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저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난장판이 될 거다. 난장판이 될 건데 내 명령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 각자 독립된 행동을 해라. 각자 너희의 판단에 맡겨서 너희의 판단으로 전투에 임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죠. 자, 이미 넬슨은요, 저 전략을 펼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넬슨의 신호와 함께 전쟁이 시작되죠. 넬슨이 내렸던 깃발 신호입니다. 잉글랜드는 모든 이가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라는 깃발 신호와 함께 전투가 시작됐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와 배들끼리 충돌합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돼버렸죠. 그때 백병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제가 제목에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를 넣었잖아요. 이 윌리엄 터너는요, 재밌게도 이 넬슨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동시대에 살았고 이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참전하진 못했지만 영국인으로서 이 전쟁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대에 살았고 그 전쟁을 그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큰일이었겠어요.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전투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윌리엄 터너에게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렸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작품이에요. 트래펄가 해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윌리엄 터너는요, 굉장히 독특한 풍경화가예요. 왜 그러냐? 이 터너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풍경화를 그리던 화가가 아닙니다. 똑부러지게 딱 이쁘게 정형화된 풍경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터너가 그리고자 했던 건 그 풍경의 대지, 공기, 분위기,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풍경화에 담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이 전쟁을 그리는 데는 터너가 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터너의 그림을 보면요, 그때의 분위기가 다 느껴집니다. 자, 그림 한번 자세히 볼게요. 눈치채셨나요? 아까 제가 백병전이 펼쳐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기가 바다 위인데 바다는 보이지도 않아요. 배들끼리 다 부딪혀버린 거죠. 다 부딪혔고 서로 뛰어내리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좌측 아래를 보면 프랑스 국기가 떨어져 있죠. 얼마나 가까웠으면은 배 위에 매달려 있는 국기가 떨어졌는데 바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 위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뿌옇잖아요. 뿌옇죠. 사실 저 그림은요, 이 똑부러지게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조금씩 흐리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터너가 노린 겁니다. 대단한 화가였어요. 한번 상상해보면 전쟁통이에요. 총을 쏘고요, 먼지가 휘날리고 대포까지 쏩니다. 전쟁통에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 뿌옇을 거예요. 그 현장을 그대로 그린 게 윌리엄 터너였던 거죠. 이 작품은요, 영국인이 사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터너는요, 이 넬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존경했고, 그리고 이 풍경, 이 넓은 풍경 안에 사실 자세히 보시면요, 넬슨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넬슨은요, 이 트래펄가 해전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 전쟁이 넬슨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너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작게 넣어놨죠. 찾으셨나요? 어디 있을까요? 넬슨의 모습이 확대시켜 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는 군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고, 왼쪽 딱 중앙을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 누워있죠. 넬슨이에요. 넬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총에 맞았는데 계속 버텨가면서 4시간 동안 지휘를 계속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전 조금 감동이었던 게 언제냐면요, 총에 맞고 간호병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를 치료하지 말고 부상병들을 도와라. 참된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딱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러고 눈을 감았죠. 터너는요, 저 그림 속에 이 넬슨을 꼭 집어넣고 싶었을 거예요. 넬슨의 죽음을 저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자, 그리고 제가 터너를 언급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가 아니에요. 터너는 이 트래펄가 해전을요, 하나로 그린 게 아니라 시리즈처럼 그렸어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열한 전투의 풍경이잖아요. 승리했을 때의 모습도 남기게 되죠. 이렇게 그렸죠. 그냥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느껴지잖아요. 그 뿌했던 풍경 다 거쳐졌어요. 맑은 빛이 저 배를 쏘아주고 있습니다. 터너는 아마 저 배 자체를 넬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위대함을 표현했던 거죠. 이 전쟁은 놀라웠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요, 영국의 배는 단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군을 괴멸시켰죠. 위대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넬슨의 그 지휘력이 빛을 발했죠. 자,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요, 후에 영국의 아이들,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쓰인다 그래요.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할 때 이 터너의 작품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박물관 같은 곳에 한 노인과 아이가 서 있죠.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 그림 자세히 보세요. 방금 우리가 보던 그림이에요. 그죠? 그 앞에서 이 해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 이 그림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저 신사분을 보세요.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의 의자를 보시면 모자와 망원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분은 과거 전쟁에 참전했던 분일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에게 이때의 그 위대한 전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영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터너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전 이 작품은 조금 쓸쓸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작처럼 그리는 게 참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영국은요, 해상을 장악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넬슨 덕분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작품이에요.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자, 아까 전쟁에 참전했던 배는 빅토리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배는 대체 뭔데 그러냐? 빅토리호는요, 지금까지도 남겨져서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테메레르호는 빅토리호 바로 옆에서 지원을 해줬던 배예요. 이 테메레르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범선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기선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저 범선을 작은 증기선 하나가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범선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리고 해체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요, 사실 그냥 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퇴역하는 군인의 모습일 수 있죠. 이제 그 전쟁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해체가 되는 거죠. 저 날씨를 보세요. 저런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건데 낮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도 아니고 해질녘으로 그 감정을 표현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범선의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전쟁도 끝났다 이런 신호였던 거죠. 이 작품은요 지금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도 꼽히고 있어요.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1001개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영국인이 이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작품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가시면요 기둥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요. 딱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넬슨의 죽음을 이렇게 추모하고 기념비로 세워졌던 거죠. 그리고 저 기둥의 맨 꼭대기를 보시면요 꼭대기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한쪽 팔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 들었던 넬슨이에요. 넬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저 트래펄가 광장의 한 정중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국인에게 넬슨은 중요한 존재였어요. 전쟁 영웅이었고 기념할 만한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이 넬슨이 세상을 떠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은요 검은색 넥타이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추모의 의미로. 그리고 이 추모의 의미의 검은색 넥타이는 영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라를 구할 수 있구나. 아, 정말 훌륭한 군인의 표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군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했었고 충분히 힘들었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군대에 있었을 때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사용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너무 좋죠. 꼭 필요하고. 하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림을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오늘은 넬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오늘 이 강연을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나 뿌듯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세 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연하고 기발한 생각으로 낯선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책, 어린이라는 세계. 저자는 독서교실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특유의 생각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했는데요. 어린이의 세계를 통해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지 점차 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누구도 선뜻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양반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보는 조선시대 직업의 모든 것. 조선잡사. 이 책은 조선시대 67가지의 직업을 총망라한 책인데요. 호랑이 사냥꾼 차코갑사,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 먹고 사는 기술 하나는 다양했던 조선시대 직업. 힘들고 고달프던 시절 치열하게 오가며 먹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직업을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책, 조선잡사입니다. 나무들이 담고 있는 탄생 배경과 나무를 키우며 얻은 깨달음을 담은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이 나무들로부터 배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인데요. 중간중간 생생한 원색의 나무 사진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 마음의 힐링을 더해줍니다.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나무들의 이야기.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